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 진족하는 굿인데요. 요 모델은 백발마녀예요. 우리 막내. 예, 그래, 무속인들이 대부분 굿을 할 때, 특히 내림 굿을 할 때, 요렇게 천신딸이다, 천준딸이다 해서 걸어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글씨가 봉청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가 써 있는 이것을 천존의 명패다 이렇게 말하는 간혹 무식한 법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천존의 명패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하얀 소창에다가 여러분들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명일 길게 하라고 명다리 건다고 하잖아요. 것처럼 지금 이 하얀 소창을 걸어놓는 거는 우리 무속인들이 나의 명을 앞으로 남은 삶을 신령님한테 바치겠다 하는 말로 나의 몸을 보호해주고 나를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무당 명딸이라는 거예요. 무당 명딸이. 이것이 결국 천신딸이 천준딸이가 아니라 그 명을 길게 하고 내가 무속인으로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신 명딸이라는 거지. 다시 바꿔봐.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이 글씨 써 있는 게 이게 없던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가 지금 몇 가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의 이름은 구천응원 뇌성보와 천존이 글씨는 맞게 써 있는데, 이 지금 뇌자하고 성자가 글씨가 떨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제작하는 사람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마치 구천응원 뇌 해놓고, 성보와 천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저 가운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씨가 한 번에 이어지는 이름이지. 그래서 원래 그 옥추봉양에서 말할 때 뇌성보와 천존에서 우레솔이라고 해서 이 뇌하고 성자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뇌성보와 천존이지 응원뇌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써 있는 다시 이제 그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이 이게 화신이라게 분화되는, 그래서 원시 천존이 있고 도덕 천존이 있고 영보 천존이 있고 옥황상제가 있는데, 이때 원시 천존이라는 분은 옥추복용상에 원시 천존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님도 원시 천존의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고 그 양반의 명을 받아서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에 등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시천존이 사실은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대라천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과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의 보좌격처럼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옆에다가 써놓은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이 도교의 이론이나 도교의 구조를, 신들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만물상에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가 아주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황상제는, 옥황천존이라고 할 때는, 옥황천존이라고 할 때는 옥황상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옥황상제는 저 우리가 말하는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그러지, 삼청상경의 옥황상제, 삼청에는 여기가 도덕천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대로 도덕천존, 영보천존, 그 다음에 원시천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지 이 옥황상제가 여기 따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고, 그 다음에 보홍도 제자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이게 이 아우제자를 썼잖아요. 아우제자. 아들자자 쓰고, 그래서 이 도를 믿는 제자라고 써서 마치 요즘 제자들 무당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 제자라는 말은 어떤 선생님과 제자와 사이를 말하는 거지. 무당은 누구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 할아버지 할머니 제자예요? 아니면은 옥황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의 제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스승님이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제자라는 말도 잘못되어 있어서 도를 받들어서 모시는 제자라고 해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봉도 제자를 했으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썼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름이 드러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창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 소창, 이 하얀 소창을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하얀 소창을 쓰는 이유는 원래 요거만 쓰는 거예요. 이 하얀 소창. 이 하얀 소창을 쓰게 되면은 이걸 보고 이게 천신딸이다 천전딸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천신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무당의 명다리를 의미해요. 내가 앞으로 무당이 되면서 나의 명, 내가 삶을 신령님에게 바친다. 그래서 내 명을 보호해주고 내가 건강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내 명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 아이들 명다리 걸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고 그 옆에 이 오색천이 있잖아요. 오색천. 오색천의 원래 의미는 지금은 이걸 구름다리라고 해요. 구름다리. 그래서 오색 무지개다리라고도 하고 무지개처럼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이 어떤 신령님이 저 무지개발을 타고 내려오시라 그런 의미가 지금 요즘에 가미가 된 거지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천을 바치는 거는 신령님한테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예단을 바친다 예단을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면은 여자들이 결혼을 할 경우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한복을 한 벌씩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당이 구슬하면 그 해에 구슬하면서 이렇게 신령님한테 예단을 바치는 거예요. 예단. 이것이 오색다리 구름다리 하늘에서 누가 이걸 타고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신령님 내 조상님한테 예단을 바쳤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바꿔서 달면서 한해 묵은 거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복을 만들든지 신복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무당들이 한복을 만들어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물자가 워낙 흔해져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한복도 많이 입고 내가 직접 만물상이나 뭐 한복 집에 가면 입고 그 다음에 신복도 만물상에 얼마든지 맞추고 지금 더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한복도 내 손으로 만들어 입고 신령님 무대도 내 손으로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 평소에 내가 이걸 일부러 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신령님한테 예단으로 바쳐서 쌓아놓았다가 그 다음에 구슬할 때 그것을 내려서 다시 예단을 바꿔 올리고 그 1년 동안 신령님이 예단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던 거를 내려서 한복을 입든지 신복을 만들든지 하는 용도로 이것을 예단을 바친다고 그러지 다만 여기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서 이 오색 무지개 같은 의미다 해서 구름다리 무지개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무지개다리를 타고 신령님이 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대나무 장대를 크게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내려서 저 바깥에다 해서 이 방 안에까지 연결을 해서 길게 해서 해놓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때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실내에다가 천장에다 걸어놓는 거지 예전에는 밖에다가 대나무에서 걸어놨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천신딸이 천전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당 명딸이 여기에도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해서 그냥 내가 이거는 평생을 보관하는 것이고요. 무당이 되면 평생을 보관하는 것이고 요거는 예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갈았다. 1년에 한 번씩 갈아서 이것을 한복을 만들든지 신복을 만들든지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는 낭비기 때문에 굳이 1년에 한 번씩 갈지 않고 그냥 예단의 의미로만 알고 내가 신복이나 한복은 내가 별도로 따로 주문해서 해 입는다.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이거보다 옛날에 한약부대에서 더 중요한 게 이게 불사전이라고 했어요. 불사전. 근데 전이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전방이라고 하죠. 전방. 늘여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늘여놓은 것처럼 저 위에서 가진 우리 신령님 조상님들이 이 전바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무당들에게 강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굿에서 소용되는 이런 준비물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려있는 게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